한 주간 뜨거웠던 이슈의 뒷얘기를 풀어보는 백브리핑 최석호 기자 나왔습니다. 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어제 경찰에 출석을 했잖아요. 잠적하고 29일 만인데 도둑 출석 논란이 일고 있죠. 네, 어제 오전 8시에 성추행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하긴 했습니다. 사실 기자들 사이에서는요, 며칠 전부터 조만간 출석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하지만 오 전 시장 카메라를 피해서 부산경찰청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고 네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조사실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건 화면에 지금 없고요. 기자들도 황당했겠군요. 그렇죠. 사실 경찰도 이목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공개 소환을 검토를 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오 전 시장 측이 완강히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사를 마친 뒤에야 포토라인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기자 질문까지 합쳐서 55초짜리 사과였습니다.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첫 마디는 부산 시민들에게 미안하다. 많이 마르긴 했습니다. 추석해 보여요. 이렇게 죄송하다는 말만 6차례나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총 6번. 네. 예. 근데 사퇴 기자회견 때하고는 좀 미묘하게 달라진 부분이 있죠. 예, 맞습니다. 지난달 23일 기자회견 때하고 어제의 발언 유심히 한번 들어보시죠. 공직자로서 책임지는 모습으로 피해자분들께 지난달입니다. 사죄드리고 피해자분들에게 어제 피해자분에게도 죄송하게 저렇게 보면요. 네. 분들에서 네. 분으로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복수에서 단수로.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오거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성추행 사건 외에도 또 다른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해 관용차에서 직원 한 명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고발이 됐는데 오 전 시장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해당 여성이 다른 직장으로 옮기도록 채용 비리까지 저질렀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분들에서 분으로 바뀐 이유. 그러니까 또 다른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선긋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추가 성추행 의혹도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성추행 사건은 알겠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어요. 네, 이것 때문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사퇴 시기 조절했다는 의혹하고 사건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네, 여기서 사퇴 시기를 조율했다 이 부분인데요. 네. 오 전 시장 측은 성추행 사건 이후에 피해 여성 측과 공증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공식 사과하고 4월 말까지 사퇴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말? 예. 네. 이 4월 말이라는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4.15 총선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네. 사퇴 시점을 총선 이후로 미뤘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총선 전에 불거졌다면 선거에 적잖은 영향을 줬다. 이러한 것이 야당의 주장입니다. 네. 이게 또 포인트가 있는 게 오 전 시장이 사퇴 기자회견을 할 때까지 뭐 시기만 조율한 게 아니라 청와대나 민주당에서 진짜 몰랐을까 이거잖아요. 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오 전 시장의 변호인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인 정재성 네. 변호사입니다. 이 부산이라는 곳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공동 운영했던 법률사무소입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노 전 대통령의 조카 사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추행 사건 이후에 오 전 시장하고 피해자 사이에서 사퇴 공증을 맡기도 했는데 이러한 특수관계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총선 직전에 여권 주요 인사인 부산시장이 사퇴를 약속하는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청와대와 민주당이 몰랐다라는 말을 믿을 국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네, 하지만 정 변호사는 소설 같은 얘기다 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소설 같다기에는 좀 우연의 일치가 너무 많네요. 그런데 정 변호사가 법을 위반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정 변호사는 오 전 시장과 피해 여성 사이에서 공증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립성이 강하면 그렇죠. 중요하겠죠. 예. 그런데 이번엔 가해자의 변호인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변호사법에는요, 법무법인은 공증한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위반할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도 돼 있는데요. 네네. 이 정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위법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맡은
그 이후에 네.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참 여러모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사건입니다. 백브리핑 최석호 기자였습니다.